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캐나다 출신 에밀리입니다. 오늘 우리 내 가장 친한 친구 미셸이랑 얘기할 거예요. 왠지 알아요? 와우! 우리 둘다 한국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오늘 토픽이 국제 결혼이에요. 그래서 미셸, 소개해 주세요. Alright. 안녕하세요. Hello. 저는 미셸입니다. 제가 12년에서 한국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많았고, 결혼하고, 아이 3명 태어났어요. 딸 부자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미국 분인데? 우리 한국 처음 왔을 때, 우리 둘다 2012년에 처음 왔어요. 제가 8월에 왔어요. 8월 초. 미셸 언제 왔어요? 2주 후에 맞죠? 맞아, 파워. 그래서 진짜 처음부터 우리 한국 초보였을 때, little 한국 초보 애기다. 그때부터 우리 친했어요. 그래서 거의 11년 이제 거의 11년 지났고, 우리 행복한 순간, 힘든 순간, 웃긴 순간 다 같이 지났어. 다른 도시에서. 우리 둘다 원래 대구에서 살았는데, 이제 우리 둘다 다른 도시에 살아서 완전 우리 We're separated at birth, at Korean birth. I miss you. 요즘 국제부부 많고, 그리고 아마도 조금 그 호기심 조금 있을 텐데, 한국 사람들이 그 우리 입장으로 조금 알고 싶은 부분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 얘기할 거예요. 오늘 결혼 이야기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짧게 설명해 줄 거예요. 우리 어떻게 남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짧게 해보세요, 미셸. 짧게 제가 짧게. 짧게 할수 제발 좀. 없어요. 에밀리랑 같이 파티 했지만 갑자기 에밀리 언니는 남편한테 날아갔어요. 제가 혼자서 대구 로리오 스트리트에서 혼자서 친해. 있었어요. 나쁜 언니.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제가 새로운 친구 만들어서 재미있게 시간이 보낼 거예요. 거기에서 남편이 갑자기 많았어요. 그러니 그 다음 날에 까딱 보고 갑자기 기억했어요. 오, 그 멋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그때 통화했어요. After that, the rest is history. Which we will get into later. 좀 이따가 그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씨랑 만났고, 그 다음에 한 달이나 조금 이따가 나중에 우리 그 미셸과 남편이 만났어요. 그래서 맞아. 우리 남편 생일이었어요, 그때. 우리 어떤 카페 가고 그 오빠 케이크 사줘 누구 사준 사람이어서 그거 그 little cracker 있어. 그거 그줄 땡기고 빵줄 땡기고 그냥 우리 여자 두 명밖에 없었어요. 너랑 나랑 그리고 에밀리 남편하고 남자친구 엄청 많고 너무 조금 불편했어요 그때. 불편했죠. 우리 그리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너랑 나랑. 근데 미셸 옛날에 한국말 많이 공부했어요. 셀프 공부 내가 안 했는데. 그래서 그때 미셸 한국말 나보다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우와, 이제 내 바꿨나요? 기억 어? 이제 바꿨어요. 아닌데 내가 뭐 어디 가면 너무 불편했어요. 언어적으로 아직도 가끔씩 결혼 어떻게 했어요? 결혼 I remember 내가 갑자기 우리 세빈이 생겼어요. 우리 축복이야. 갑자기 완전 와 근데 그때 그 처음 들었을 때, 에밀리 임신했어요. 내가, What? 행복했는데 너무 걱정했어요. 왜냐면 우리 준비 하나도 못했어요. 오빠랑 나. 우리 돈 진짜, 거지 같아서 우리. 그래서 나 진짜 애기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오빠가 3일 동안 나한테 연락 안 했고. 그래서 내가, 야,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서요, 그때. 근데 갑자기 오빠가 나한테 연락 왔어. 3일 후에. 에밀리,
내 집으로 와. 그래서 내가 오빠 집 갔고, 오빠가 케이크 준비했고, 그리고 오케이, 우리 화이팅, 우리 할수 있어, 결혼하자, 우리 congratulations, 우리 애기 날 거예요. 그래서 와, 마음이 진짜 빡 변해졌어. 그래서 우리 결혼했어요. 근데 우리 이미 사랑 진짜 받았어요. 우리 사이 너무 엄청 친했고 엄청 사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 다행이다. 근데 준비 안 했는 거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둘 그렇죠. 다. 비슷하시죠? 나도 애기 생겼어요. 갑자기 들었고 난 친구하고 잘했지. 얘기. 잘했죠. That was not on purpose. I'm not copying you. That was not a plan. Because I remember going, I can't believe she. Yeah. How could she do this? Emily, how could you bite my tongue, swallow it? 맞아요. 애기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결혼하기 싫어했어요. 왜냐면 그때 남편이 많이 모르는 포인트 많았어요. I didn't know him 아직 very 차. well. 맞아요. 그래서 제가는 일단 우리는 결혼하는 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이좋게 갈수 있는지 할수 없는지 아직도 몰랐어요. 맞아. 그래서 우리 같이 살면서 잘 매치 잘안 되면 애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좋은 방법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면 좋은 방법 아니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 남편은 우리 꼭 결혼해야 되죠. 남편은 그냥 결혼만 생각했어요. 제가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계속 한국에서 살면서 우리 데이팅 계속 하면 되잖아요. 아직까지 싱글맘 조금 익숙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마인드 조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맞아요. 10년 전에 그때 10년 전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진짜 힘들었어요. 남편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실은요. 하지만 제가 그럼요. 계속 똑같은 말했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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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하지만 계속 남편 능력했어요. 나한테 계속 와가지고 진짜 좋은 성격이 봤어요. 우리 남편 진짜 말하면 꼭 하는 일이었어요. 아직도 똑같은데요. 남편은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얘기하면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너무 약속 꿈이 잘 없었어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He's extremely true to his word.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 미국에 여행해가지고 남편도 같이 갔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도 우리 아버지한테도 Can I have the permission to marry your daughter?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American tradition. 우리 신랑 그러게 안 그리고 했어. 우리 남편 제가 나랑 같이 결혼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라고 얘기했어요. 구독, 좋아요 하시면 우리 다음에 더 많이 할수 있어요. 그래서 see you in the next video. Thank you. Bye, Michelle. Hi. Antoine and choose the left.